혜로야, 우리 이거 먹자. 좋아. 근데 여기서 그거 먹어도 돼? 아유, 당연하지. 책 읽으면서 과자를 먹으면 얼마나 재밌는데. 빨리 가. 우와, 여기 굉장히 넓다. 우와, 여긴 어디야? 여기는 소래빛 도서관이에요. 자유롭게 책을 읽을 수 있고 원하는 책은 회원증으로 빌려갈 수 있답니다. 1층에는 영유아 자료실과 어린이 자료실, 2층에는 종합 자료실이 있어요. 우와, 신난다. 우와, 여기에 책이 진짜 많다. 텐트도 있고 쿠션도 있고, 진짜 신난다. 잠깐, 친구들이 뛰어다니면 책장에 부딪힐 수 있고 넘어질 수 있어 위험해요. 사뿐사뿐 걸어다녀요, 친구들. 우와, 여기 읽고 싶은 책이 진짜 많다. 나는 이것도 보고 싶고 저것도 보고 싶고. 우와, 난 이 그림이 너무 마음에 들어. 집에서 챙겨 색연필로 토끼랑 꽃을 마구마구 그려야지. 잠깐, 도서관의 책은 소중히 다뤄주세요. 도서관의 책은 친구들뿐만이 아니라 시흥시에 있는 모두가 함께 이용한답니다. 책은 읽고 싶은 만큼만 뽑아주시고 책에 낙서는 하지 말아야겠죠? 토로가 책을 읽다가 졸렸나봐. 잠에 들어버렸어. 그럼 내가 토로가 읽고 있던 책을 제자리에 갖다 놔야지. 어? 이게 뭐지? 옆에 보니까 U813.7이라고 적혀있네. 에이, 몰라. 어차피 같은 도서관이니까 그냥 아무 때나 꽂아놔야지. 잠깐, 도서관의 책들은 각각 자기 자리가 있어요. 책의 옆쪽에 보면 글씨가 보이죠? 이것을 천국이호라고 해요. 천국이호에 따라 책의 자리가 정해져요. 도서관 곳곳에 다 보신 책은 여기에 라고 써져 있는 도서 반납대가 있어요. 이제부터 다 읽은 책은 도서 반납대 위에 올려두기. 알겠죠?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앞으로는 도서 반납대 위에다가 올려놓을게요. 혜로야, 우리 이거 먹자. 좋아. 근데 여기서 그거 먹어도 돼? 아유, 당연하지. 책 읽으면서 과자를 먹으면 얼마나 재밌는데. 먹어볼래? 아! 뭐 좋아해? 다니가. 저, 그, 여기서 과자 먹으면 안 되는 건가요? 아니, 그냥 뭐 조용히 하면서 먹고 책 읽을게요. 친구들이 과자 먹은 손으로 책을 만지면 책이 더러워져서 깨끗한 손으로 책을 만져야 해요. 도서관은 시민 모두가 이용하는 공간이니까요. 우리 도서관의 규칙에 대하여 알아보고 앞으로 잘 지키겠다고 선생님과 약속해요. 약속! 약속!